오늘도 유재일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오늘 또 주제도 보니까 제가 이게 두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로 또 믹스가 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주제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매매 그 성매매 노동자 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마이크 네네 혹시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요. 제가 가까이 댈게요. 네네. 이분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억지로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아니죠. 본인이 어쨌든 그렇죠. 수익을 발생시켜야 네.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이거로 이제 최근에 한 2년, 3년, 3년 네. 전에 이제 유명했었던 게 대구 자갈마당, 예. 자갈마당 그 집성 이 집창촌을 네네. 이걸 해제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여성들한테 2천만 원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2천만 원 지원금을 주는 걸 주고 왜 주냐를 가지고 난리를 그때 말들 많았죠. 난리를 예. 쳤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약간 본질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게 예. 그 용주골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 파주에 거기에 지원금이 4,420만 원이에요. 그 1인당 지원금인가요? 네. 한 명당. 1년에 4천만 원. 2년 동안 4,420만 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관도 쓸 때.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나서 관두나요? 아유, 그러지 않겠죠. 네, 관두지 예. 않죠. 절대로 관두지 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피해자면 네. 피해자 구제하면 이분들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냅둬라. 네. 우리 이거 유예해 달라. 더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지원금 가지고는 자기들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정도 수익으로는, 이 정도 지원으로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완전히 황당한 게 여기 4,42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 또 성매매 종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관뒀을 때 예. 관뒀을 때 65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왜 저 집창촌에 있었던 데는 4,420만 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네. 왜 오피스텔은 650만 원 지원하냐? 차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차이가 뭔가요? 대표님? 이게 차이가 예. 좀 황당하죠. 네. 이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가 키워드예요. 여기에 뭔가가 개입이 된 거군요. 네, 이거에 개입이 된 거예요. 이게 예. 뭐냐? 무슨 차이냐면 네. 집창촌은 재개발 대상입니다. 또 재개발과 또 거기 연결이 되네요. 네, 거기를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속된 말로 치워야 그분들이 빨리 나가게 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기 비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달래기 비용을 그러면 건설업자가 되느냐? 네. 아니죠. 어디서? 나라에서 돼요. 정부 세금으로. 예. 정부 세금으로. 네.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되고 그다음에 강제하죠. 퇴거를 강제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네. 금액이 측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오피스텔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거고. 나오는 야, 거고. 근데 이거와 황당하네요. 관련돼서 이제 이게 역사가 네. 노무현 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매매 특별법. 예. 성매매 특별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성매매 특별법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데가 네. 청량리 용산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앤 집창촌이 어딜까요? 어디죠? 용산입니다. 아 용산에. 네, 우리가 예. 생각했을 때 미아리, 네. 천호동, 네네. 뭐 이렇게 뭐 예, 청량리, 뭐 청량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용산이 제 1번이었어요. 치우는 게 왜였을까요? 또 그 뭐 재개발 뭐 이런 게 부동산 개발이죠. 거기가 지금 뭐 있어요?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예, 엄청난 게 하나 들어와 있죠. 아이파크몰하고 그 앞에 아이파크몰 앞에 있는 거기 이제 주상복합 건물들 되게 네. 지금 엄청나게 서울 시내에서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네. 금싸라기의 핵심 강북의 최고 요지라고 불리는 그 용산역 앞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네네. 그게 집창촌이 있었던 자리죠. 그러면 거기 건설업자 입장이나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선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 정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보내달라고 쫄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명숙 총리 그 뇌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한땡땡 그 건설 회사로부터 돈 받은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를 했는데 왜 받았냐는 아직 세상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요. 그럼 왜 줬을까요? 그냥 총리라서 줬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득을 취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밝히지 않고 그냥 돈 받은 거로 한명숙이 처벌받은 거로 끝났지만 그때 정황상 보면 네. 용산 개발을 하고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용산 개발이랑? 개발이랑 이해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뇌물이 예. 5만 달러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럼 예. 순서가 있어서 하필이면 뭐 영등포도 있고 뭐 청량리도 있고 모두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용산 1번이었냐? 예. 개발이 1번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과 관련돼서 왼쪽 사람들이 연관이 안 돼 있냐고요. 형님 그 이게 사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합장만 되면 뭐 3대가 먹고 산다. 뭐 그렇죠.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재개발을 풀어달라고 어쨌든 시간이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할 때 그 사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황상 너무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왜 돈을 줬을 거냐는 얘기예요. 페미 데모한테 총리긴 하지만. 네네.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안 찍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용산에서 우리가 비극적인 사태가 하나 났었잖아요. 지금 네. 다 까먹지 마. 용산 재배가 예, 과정에서 예. 사람도 뭐죠? 막 죽고 막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할 때 여기서 대대적인 사건이 대대적인 사건 있었죠. 예. 용산 참사라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철거 단체들이 있어요. 예. 좌파의 빈민 그러니까 좌파는 그러니까는 도시 빈민 운동이 좌파의 큰 축이었습니다. 노동자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 이렇게 큰 축이었는데 그 빈민 운동이 지금은 좌파에서 손절을 했죠. 그게 왜냐하면 빈민 운동이 맨 처음에 빈민 운동이 철거민 운동으로 갔을 때 네. 처음에는 이제 막 폭력 개발이니 주거권 보장이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일로 가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제도가 정비되고 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철거 깡패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금 바뀌었지만 용산 참사 때나 이런 게 보면 거기 철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서 일단은 투쟁 기금을 걷습니다. 투쟁 기금을 걷는데 그게 이제 막루 세우잖아요. 예. 막루 세우고 이런 게 딱 비용이 붙어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쭉 막루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막루를 세운 다음에 보셨죠? 그때 휘발유 던지고 네, 막 이렇게 투쟁을 하잖아요. 너무 위험했죠. 그럼 개발을 막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치우려면 누구를 고용을 해야 될까요?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참 또 어쨌든 해결해야 되죠. 예,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때 예. 등장한 게 민변 변호사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은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쪽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재개발의 이권을 가져가죠. 그래서 민변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르던 사람들이 한 돈 버는 거 보면 디벨로퍼가 그렇게 많습니다. 참 목사님 구조가 보이세요? 네네. 이게 저희도 그 재개발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거기 가가지고 못하게 나오는 그런 업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은 그 방방곡곡 찾아다녀요. 그런 네. 사건들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재개발한다, 뭐 한다 하면 가고 그 난리를 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좌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지에서도 그런 걸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좌파 네. 내에서도. 아, 이건 너무 양아치질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좌파 내에서 용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와가지고 그 네. 신문사에 있는 컴퓨터하고 집기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간단 명료하네요. 간단 명료하죠. 그리고 그거를 두고서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좌파 취급하면 안 되겠다고 좌파 블록에서 이거를 빼내요. 이 단체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단체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그 깡패분들, 용역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로 본격화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그 철거 단체들이 이렇게 좌파 블록에서 밖으로 나간 듯 보이는데 네. 그 사람들 설득하려면
누가 출동해야 된다? 아까 전처럼 예, 민변이 출동해야 된다. 예. 하, 이게 참 웃긴 겁니다. 끊임없이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란 게 이 경영권 문제 같은 게 났을 때 네. 주주총회장에 이렇게 어깨 걸고 민변 변호사와 함께 등장을 해서 그 회사 인수합병에도 개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좌파가 그 기업이나 네. 부동산 활동 이런 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도둑놈이 돼서 대한민국에 돈 냄새만 맡으면 다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파분들은 네. 윗분들이 예. 장난질을 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내고 난리를 피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참 그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흘러가는 그 구조 자체가요. 네. 그 저희 처음에 모시고 방송할 때도 그런 자금들이 흘러가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런 상상도 못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매매 여성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그 지원금이 어디에서 이 우리의 세금이 흘러나갔고 세갖고 있고 또 이런 뇌물들을 막 주고받고 있고 네. 상상도 못할 막 이야기들이 뒤에서 막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금을 우파 진영에서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모르고 있어요. 하,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땐 네. 여기 지금 그 몇몇 사람들 와가지고 난리치고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막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도 그 저쪽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아, 참. 재개발 현장의 해결사로 돌아다니는 분들 중에서 네. 이 민변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디벨로퍼들 끼어 있을 확률 매우 높다. 특히 정강욱 목사님한테 위해를 가하는 이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그 사람들 몇몇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쪽을 움직이는 네네. 플레이어들은 누군가. 아 진짜 해결사들이에요. 참 이제 진짜 이 섞여 있는 이 사실 좌파라서 좌파인 사람도 있지만 네. 이런 경제 생태계 때문에 그 진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세력들도 많죠, 또 많이 있을 많죠, 거 아니에요. 많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사상적 좌파 말고 네. 경제적인 흐름 때문에 좌파 진영에 속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대관 그러니까 운동권이 아니었는데 그냥 예. 그때 그 시절 학번들 중에서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진 건 다들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NL 일명 주사파 나 어느 학교 무슨 과였고 NL이었어 네. 라는 걸 대관 업무에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386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거대 세대 블록으로 주요 입지 자리에 다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학연 지연 그러잖아요. 운동권 인연이 영업이 돼요. 그 당시에 그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것 자체가 네. 학연 지연처럼 네. 지금도 계속 그 이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 몇 학번 어디고 뭐 그 정파가 어디였어? NL 정파였어, 뭐였어? 네네. 뭐 이게 그냥 거의 지연 학연처럼 작동을 하죠. 묶여 있구나. 무서운 겁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사파 세력이라고 말하던 그 이제 운동권 세력, 운동권 세력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구조가 더 위험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좀 먹고 있는 좌파 진영에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건지. 아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요. 얘네들은 계속 우호대중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호대중이 네. 정신적으로 얘네들의 스토리텔링에 이렇게 돼서 역사관을 저쪽의 역사관을 받아들여서 네. 우호대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벌이 때문에 우호대중이 되는 것도 우호대중이에요. 아 그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숫자 많죠. 그리고 네. 그게 다 저 사람들의 힘이 되죠. 정치 운동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 예. 그러면 이 성매매 여성들한테 당신들은 피해자요라고 가르쳐요. 그 교육 누가 할까요? 페미 활동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하면 돈 주죠. 예. 그렇게 맨 처음에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생기고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특별 강제사가 돼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의무 교육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의무 교육 다 그거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요즘에요. 그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생계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와, 그러면 지금 이런 쪽에서도 새는 돈이 엄청나겠네요, 또.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 한번 때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게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데 집창촌에 그래서 재활센터를 만들어요. 예? 여성들을. 그래놓고서 뭐냐면 통신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 핸드폰을 만들면 그 핸드폰 요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해요. 네. 그 사업을 왜 하냐? 개인정보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 그럼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추적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이 핸드폰 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창촌에서 노동하는 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잖아요. 나라한테 자기 전화, 자기 개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어요? 아, 싫죠.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이 실시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결국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활동가들은. 예. 그래서 거기에 하면 밥 해주는 이모, 뭐 하는 이모들 있잖아요. 이모들이 이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말씀할 때 기사를 잠깐 네. 제가 살펴봤는데 네. 보니까 이게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갈 때 두 배가 인상이 되니까 네. 1인당 최대 지원금이 기존 4,420만 원에서 네. 5,020만 원으로 이제 더 늘어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차로 접어들면 1인 최대 지원금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젊은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1년 동안 사실 네. 열심히 일해도 초봉이 네. 2,400이잖아요. 네. 요즘에도. 네. 근데 그것보단 두 배나 지금 높은 숫자인데 네. 아,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보다 네. 이렇게 돈 버는 방법들을 선택해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속된 말로 해서 네. 6개월만이라고 퇴직금 이만큼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와, 황당하다 진짜. 저기 들어갔다가 그러고 네. 난 다음에 나 관둘게요라고만 선언하면 저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나라가 미쳐 돌아가죠?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네. 실업급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급여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 고도화, 네.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데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인 취지는 맞는 취지인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대를 자꾸 이용하잖아요.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산업 고도화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의 경력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몇 년 근무했고, 아, 그러니까요. 네. 나는 그러니까 경력을 몇 년 쌓아서,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 됐으니까 다음엔 또 연차가 얼마?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예. 월급이 더 올라간다. 예. 이런 분들은 이거를 악용을 할 수가 악용을 그쵸. 하면 더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속된 말로 아유 나는 그냥 커리어 같은 거 없어? 율로족처럼 그냥 번 만큼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6개월 일하고 아 1년 정도 일하고 그냥 퇴사를 해버린 다음에 네. 실업급여를 받고 네. 그러면서 또 자기 통장 말고 뭐 아르바이트 형태로 또 이중으로 또 돈을 벌고 막 이런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 세금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런 데서 세는 돈을 어떻게든 막고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들을 막아내고 진짜로 국가 발전을 위해 써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양식, 합의 그러니까 국민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오픈북 하잖아요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외국 미국 사람들은 그 오픈북 했을 때 옆에서 부모가 도와준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이 국민 의식 자체가 네. 달라서 진짜 장관이 그런 거라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도와줘서 빗불. 그래놓고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네. 황당하게도 참. 그러니까는 네. 이건 법의 영역이 아니고 양식의 문제거든요란 말이에요. 네. 양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에 대한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간단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 옆에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아, 저 새끼 저거 하는 거 봐라. 그런 거에서 일명 우리가 양식 그리고 또래 문화 기타 등등에서 그걸 자제시키는 기재들은 법 말고도 또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게 SNS로 퍼지고 이런 노하우가 퍼지고 장난 아니면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한 거 얘기해드리면 이게 딴 데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어, 예. 왜냐하면 딴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구구 소리를 들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반패미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나서 변호사가 되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예. 뭐로 먹고 살지를 몰라요. 그리고 잘 상대도 안 돼. 경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 그 사법고시를 붙으면 어쨌든 간에 선후배가 돼서 이 업계로 진입을 끌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로스쿨 나온 다음에 업계에 잘 못 들어간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는 페미니스트들, 사회 부적응하는 이런 네네. 친구들이 뭐를 만드냐면 야, 이혼이 돈이 많이 된다라는 걸 알고 아. 이혼 소송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일명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자기 변호사 됐으니까 얘네들이 또 소득은 없어도 변호사라고 뷰티크 같은 샵에 뷰티크 샵 같은데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데를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언니들이 이제 남편을 그렇게 씹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줌마들 모여서 남편 씹는 거는 우리가 어, 남의 편 뭐 이럴 수 있어. 네. 근데 거기에 변호사가 끼어든 다음에 어 이거 이혼 시켜서 조장을 할 수 있겠네요. 나 돈 벌까? 예. 그래서 단톡방 돌아가고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여초 카페 이런 데 돌아가면서 아, 여초 카페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이 이렇게 됐는데 개꿀인데 이게 또 SNS하고 이게 돌파를 해요. 그러면 재산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5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애들 다 키웠잖아요. 갈라먹으면 이득인데 라는 이게 기러기 아빠들은 진짜 통곡을 할 일인데 기러기 아빠 떼내는 방법. 아 요즘에 보니까요 30대 네. 후반 40대 네. 초반 여성들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설계와 네네. 사전 작업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폭력을 유발한다 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까지 작동을 하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실업급여 얘기도 나왔지만 네네. 우리가 여성의 이제 권리 여성의 재산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 상승시키는 것도 좋고 네네. 이렇게 노동 안정성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악용을 한다는 거죠. 하, 참 이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도 없을 정도로 네. 국민성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네. 이게 갑자기 좀 너무 국가가 이게 뭐 100년 만에 막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확 잘 살게 되면서 그 영향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율 규제를 하던 네. 그 전통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음음. 그러니까는 관료가 있었을 뿐이지 예. 그 길드라든가 자율 규제의 원칙들 같은 게 네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런 것도 다 서구 문물을 배워온 그 답이 명확하잖아요. 네네. 제철소 지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따라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는데 그 따라가는 거에서 정치 관료 주도로 쭉 끌어오고 선진 문물을 배워온 사람들 유학파들이 쭉 끌어왔는데 그 다음 문제는 다 따라잡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철학적인 고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개처럼 해서 돈만 벌고 예. 막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없이 이 경제 소득이 올라간 데는 예.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독일의 히틀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것 것처럼 예.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전체주의를 가요. 아 진짜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그 위기 지금 그러니까 그 위기가 세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현재 차기 대통령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이 40.7%가 나왔더라고요. 네. 2위가 한동훈이 이제 20몇 프로가 나왔던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고 지금 죄질이 나쁘게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저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금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요 같이 해보자 예, 했는데 예. 지금은 전부 다 해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좌파는 좌파 사상이 너무 퍼지면 뭐가 된다? 찡찡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이런 기본권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정도가 이제는 좌파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가 냉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서민이다. 지금 이 정치 담론에서 절대화시키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나 서민들의 삶의 자세가 예. 과연 긍정적인가라고 한번 냉정하게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도 그 실업급여 같은 거 되게 악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약자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되게 나 약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 약자여야겠네? 약자를 호소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거든. 참 근데 국가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은 힘들어요 솔직히. 네. 집 사는 거. 근데 아무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도 남자 여자 진짜 열심히 둘이 합쳐서 일을 하면 네. 시드머니 만들어서 그쵸. 30년 모기지로 경기도권에 아파트 사는 게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찡찡찡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헬조선에 태어나서 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해줘 해줘 거리면서 해외여행은 다 다녀. 요즘 진짜 욜로족들이 많아져가지고 참. 그러니까 지금 삶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그건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과연 진짜 자산 축적을 박탈을 한 사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건 네네. 아니면은 뭐 건물을 월세 나오는 뭐가 될 거 있든 자산이 있어야 자기가 든든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산은 나는 자산을 가지기에는 틀려먹은 인생이고 국가가 나를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아,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북한처럼 되겠네요,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배급제나 바라보고 있고. 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너무 후하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상황으로 오는 거잖아요. 아, 대표님, 국민연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거 손 대는 순간 네. 폭발할 텐데 이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이건 폰지사기예요. 아, 사기라고 지금 보시는. 폰지사기가 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출산이 이렇게 진행될지 몰랐죠. 예. 아, 자 보세요. 그래서 뭐 2067년, 뭐 2070년까지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내는 20대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낸 돈은 죽어라고 낸 다음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됐을 때 반지들이란 보장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가 안 날이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관련돼서 이거를 세대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네네. 그만큼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놓고서 이제 더 내라. 듣게 받아라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연금 개혁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한 만큼 네. 기여한 만큼 받는다라는 걸 국민들이 담담히 받아들여야 돼요. 소득 대체율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네. 이제 그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네네. 얼마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되는 뭐 이런 거에서 기초적인 생계 유지가 네.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마어마한 수의 그 노인 인구가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파격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퇴직 나이가 한 65세 정도로 정년 퇴직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5세 정년 퇴직하면 앞으로 30년 이상 살아갈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게 문제는 또 그 노인들이 퇴직을 안 하면 젊은 친구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네. 사실 젊은 친구들 일자리 많아요. 많은데 육체노동을 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원하는 로망의 일자리들이 다 쏠려 있어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육체 노동이 그러면 이제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육체 노동의 단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6천, 7천이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또 육체 노동 또 단순한 일자리들은 또 해외에서 들어와 갖고 또 일을 막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네네. 이제 5천 이상 법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식 네. 젊은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네. 그냥 안 해. 난 그냥 웰빙 할 거야.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받고 좀 어렵다. 예. 연봉 3천 정도만 받고 받아도 네네. 그러면 혼자 살면서 3천이면 용돈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애 낳으면 다 이 경제적 이유와 다 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아파트 그러니까 신혼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많이 좀 풀어 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결혼 증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는 네. 삶에서 행복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설계를 그렇게 설계하는 게 둘이 남녀가 만나서 둘이 이게 진짜 올드한 얘기라고 치부를 하는데 알뜰살뜰 네네. 모아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참 그게 약간 올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순리잖아요. 그냥. 기본이 됐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네. 그냥 저쪽에서 아 올드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짓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예. 꼰대짓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 그렇죠. 그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나라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형저축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죠. 예. 재형저축 있었고 국민청약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너 아파트 몇 평짜리 있어 시집장가 갈 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 너 재형저축 얼마짜리 들었어. 아. 그리고 그 아파트 청약 통장은 만들었지. 그러면 너 재형저축 하는 거 보고 청약 통장 만든 거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헛짓거리 안 하고 이대로 쭉 살아 이거거든요. 지금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 자세만 보고 미래에 대해서 둘이 같이 협력해서 살라라는 게 기본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 같이 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30대 초반에 어떻게 아파트가 있고 어떻게 차가 있고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부모님들도 부모님은 가지고 있지만 예. 부모님은 또 그걸 또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엄마 아빠 때랑 같이 살면서 30평대 아파트를 살았는데 예.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어떻게 30평짜리 그 이하로 처음부터 살지? 엄마도 시집장가 갈 때 30, 40평짜리 아파트까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겠냐. 난감방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잘못이에요. 또 저는 그거보다 크다고 봅니다. 예. 시작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질지라도 젊잖아요. 네네. 젊었을 때 뭐가 부끄러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야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분제가 되고 있대. 신분혼 결혼이 가면 갈수록 신분혼이 강화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놈이 나이 먹어보니까 이렇게 잘 됐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야 이제는 그냥 굳었어 이런 사고방 실제로 굳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로 나오죠. 대표님 그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려면 네. 그래도 한 40대 초반은 좀 돼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리가 잡힐 나이가 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쯤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결혼 막 사회 초년생 네. 친구들한테 그런 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모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 초년생들 요새 한 300 정도. 네. 에서 저는 둘이 벌어서 600을 벌면. 둘이 벌어서 600을 요즘 벌면. 300도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까고 하면 300 버는 방법은 정말 많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화이트 칼라 노동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 칼라 노동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쪽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과는 거의 전멸이죠. 문과 그래서 요새 대학생에서도
이제 인가 문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뭐 70대 30 이렇게까지 됐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네. 저도 진짜 할 얘기가 참 너무나도 사실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의사 선생님들 문제도 그렇고 또 요거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포항 앞바다에 네. 지금 시추 이제 한 해 만에 막 네. 얘기 나왔잖아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 국민들한테 네. 제가 초치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된다 안 된다로 초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네네. 이거 지금 잘 됐을 때 맥스로 나왔을 때 최고로 잘 됐을 때 1년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얼마 버는 건가요? 35조 벌어요. 35조요? 네. 어... 이거 어디다 갖다 붙였어. 1년에 35조요? 1년에 35조씩 몇십 년 동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네네. 교육 예산만 100조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고 네네.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인구도 적은 나라면 네네. 뭐 가이아나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게 터졌다. 대박이죠. 대박인데 네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죠. 네네. 1년에 35조씩 전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 35조 들어오는 걸 들어오는 걸 전부 다 국민연금에다 꽂아주잖아요. 꽂아주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 이게 숨통이 트이는 정도. 아,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꽂아준다. 아 노령화돼도 노령사회가 돼도 아, 지금 같은 의료선택 혜택 우리가 의료비 더 많이 내지 않고도 네네. 의료비를 더 많이 내지 않고도 지금 정도 수준으로 8%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노인이 많아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나면 고맙긴 한 거지만 네네. 이거 터졌다고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터져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짜리 나라에 네네. 경제 규모 이 정도 되는 나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착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70년대였다면 네네. 이게 터지면 뭐 어마어마한 거였겠네요. 에.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네네. 다 커버해 주는 정도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지금 너무 잘났다. 근데 지금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해외 나가보면 너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아우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확률은 20% 정부에서 발표한 거로 확률은 20%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가 그 이제 시추하는 그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또 수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80%고 네. 그리고 된다고 해도 1년에 35조씩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로 이래요. 그거 되든 안 되든 네.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아,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그 얘기 진행하다 보면 국가 예산이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곳에 막 세어 줄줄 세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이렇게 새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새 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또 새 나가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이 자금들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네. 이런 대안에 대한 전략도 그렇죠.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거를 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 연구라든지 예, 예. 토론에 그리고 사람 인원수 이렇게 쭉 돼요. 그런 활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 정책위원장 지금 자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정책위와 관련돼서 이런 활동 자체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정책이나 이런 거로 설득을 하면서 보편성을 가져가는 게 정치 세력이 커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일명 그 유럽에서 극우라고 왕따가 됐었던 정치 세력들, 네. 국민전선이라 이런 데가 일당이 됐어요. 유럽 연합 선거에서. 그리고 그 일당이 된 국민전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아, 근데 거기는 유럽은 구구라는 딱지를 떼고 예. 일당으로 되고 되는 와중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민 문제, 이민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너무, 예.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그런 게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예. 거고 경제 얘기가 예. 훨씬 더 피부로 와닿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사회도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이민자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이 있고 융화 정책이 있어요. 네.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다인종 국가로는 우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출산과 아, 노동력 부족 때문에 다인종 국가로 피할 수가 없는데,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인종 국가가 다인종 단일 문화 국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예. 문화 예. 이거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사람들이 뿌리를 예 자기들이 뿌리에 근거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쪽에 그 룰을 더해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간다. 그건 네네. 재앙이라는 게 벌써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우파들이 극우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압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공화당 그 당수가 요번에 우리는 그 르펜 쪽하고 르펜은 아니지만 그 국민전선 쪽하고 연합한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구구를 고립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전선이 유럽에선 무너졌어요. 일명 1945년 이후에 유럽 사회의 컨센서스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 유럽 연합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포용적이고 똘레랑스하고 다 포용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너 니네 문화식으로 살고 싶은 거에서 다 살아. 니네끼리 뭉쳐서 살고 니네 타운 만들어 살아. 이거 용인을 했더니 지금 깡패에 마약에 사실 뭐 폭탄 테러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슬람 문화만 들어와도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유럽 사회를 통해서 이미 다 답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대한민국 안에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 좌파, 우리나라 좌파들이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유럽은 1960년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960년대에 그렇게 자기네들의 식민 모국으로서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민을 포용을 한 다음에 네. 딱 그 사람들이 애를 낳기 시작을 하면서 1980년대나 이렇게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1980년에 프랑스 대표팀 사진을 보면 플라티니 다 백인들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할 때 그 앙리 트라제게 지단 생각해 보세요. 예, 아우 대단했죠. 예. 그렇죠. 마켈레르 네. 한 명 정도 프랑스 사람이고 전부 다 흑인들 아니었어요. 비에이라 예. 뭐 이런 그러니까요. 뿌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럽 사회가 실패했던 다문화 정책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융화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빠르게 다문화 정책에서 융화 정책으로 돌아선 네.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을 탈퇴하면서까지 융화 정책 기조를 잡아간 영국이 다양한 인종이 살지만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비교적 네. 다른 데서는 총질이 나고 조폭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차량에다가 총질하고 사람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유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참. 치안 무너지고. 이야, 대표님 그 진짜 뭐 의료 정책도 사실 의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짧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 예수 사랑님께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 이런 건 나중에 좀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네. 이 주제만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있어서 재앙절개, 재앙절개를 했을 때. 무통주사하고 또 하나 약 두 개를 예.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두 약품을 섞어 쓰지 못하게 해서 지금 맘카페하고 기타인데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네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사회주의 의료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파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해서 이거 되게 맞서는 입장인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파라고 하면 예. 선택할 자유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예, 이거를 좌파들의 논리와 국가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건 선진 대한민국에서 어울리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진짜 좀 한 번 더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다음에는 좀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위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틀 수 있는지 좀 전략적인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네네. 얘기로 내용 바꾸죠. 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 얘기하면 다문화 정책을 융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모델에서 영국의 최근 모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나단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요새 콩고에서 콩고자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콩고에서 와서 네. 한국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융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정확히, 예.
콩고에 대한 아련한 나 우리의 뿌리는 콩고다라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만 여기선 콩고식으로 살면 안 되죠. 안 된다. 네. 한국식으로 살고 본인도 불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편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었던 이슈예요. 뭐냐면 네. 교실에서 어떤 언어로 가르쳐야 되나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도 조선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한글을 뿌리를 잊어야 된다. 네네네. 이러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 우리 뿌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허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번에 다문화 다원어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감들이 예? 저희 부천이나 이렇게 초등학생 중에 조선족들 아니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분들 조선족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중국 분들이라고 중국 분들이 네네. 많으니까 중국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병행 수업하자 그런데 저는 간단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융화정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네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할까 그리고 복장도 공식적인 복장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저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융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맞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는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할 때 기독교 입금용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자유시장 예. 경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큰 틀을 가르쳐서. 큰 틀을 지금 여기 네.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생활상에서 어떤 디테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네네. 민주당 다 다문화만 얘기밖에 안 해요. 여기서 융화 얘기를 하면 극우라고 불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출세하기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포지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 이런 방향성. 융화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징징거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는 양 당 두 당이 다 안 들어요. 아 말씀하신 그 융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나단이라는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네. 일부러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특히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옆에 중국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잡아 먹힙니다 다문화 정책 쓰면. 네, 맞습니다. 참 오늘 좀 여기까지 이제 방송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오고 이제는 네. 문제점도 문제점인지 대안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다문화 정책이나 융화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는 우파가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안 돼요. 그래서 왼쪽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권을 하고도. 그건 우리의 역량 부족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줄 와서 그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쓴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파이기 때문에 네. 비판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다. 아, 맞습니다. 예.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열 대표님 이렇게 방송하면서 참 제가 좋은 이유는 우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전략적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과 우리 우파 진영에 꼭 필요한 브레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방송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마친 다음에 저희가 너아라 TV가 다 폭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광훈 TV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왜 너아라 TV 좀 방송 안 하시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영상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링크로 빨리 보내주셔서 너아라 TV에 폭파가 되어서 전광훈 TV로 앞으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유지엘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